전 랜딩 AI의 대표이자 스탠퍼드 대학의 겸임 교수인 앤드류 응입니다. Q1, AI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과 방법론들을 모두 AI라고 받아들여왔습니다. 기계가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그걸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전 그것을 AI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AI 분야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분야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AI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인공지능 분야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기계가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Q2, AI 인공지능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쯤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역사에서 큰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는 약 15년 전쯤 신경망 또는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기술이 수십 년간 활용되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게 됐을 때입니다. 컴퓨터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고 스탠퍼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제 학생들이 신경망을 더 크게 만들면 더 정확하고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덕분에 저는 구글 브레인팀을 이끌면서 구글의 아주 거대한 컴퓨터 클러스터에 신경망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일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큰 신경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제가 시작하고 이끌었던 구글 브레인팀이 AI 발전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미래엔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킬러 로봇이 지구를 정복하는 날이 올까요? 킬러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부분 과장됐습니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ANI, 즉 좁은 인공지능은 한 가지 업무에 최적화된 AI입니다. ANI가 쓰인 사례를 보면 올바른 응용 방법을 찾았을 때 AI는 그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부상한 것은 ANI 덕분이죠. AGI, 범용 인공지능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에서 AI를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현재 ANI, 즉 좁은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AI도 그만큼 발전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AGI의 발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언젠가 사회에서 AGI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길 바랍니다만 50년이나 500년, 심지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 누구도 자신 있게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할 겁니다. Q4, AI의 잠재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잠재성 있는 분야는 바로 교육을 돕는 AI인데요. 전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년에 걸쳐 똑같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똑같은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심지어 똑같은 농담을 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때 똑같은 강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대신에 온라인상에 수많은 강의 콘텐츠를 넣고 과제를 컴퓨터가 채점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사로서 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풍부한 토론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도와줄 시간이 더 많이 생기겠죠. 거꾸로 교실이라고도 불리는 이 교육 방법론은 교육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뤄낸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AI가 반복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게 하고 교사는 반복적이지 않은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Q5, AI 시대에 맞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을까요? 전 더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할 줄 알고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옛날, 수세기 전에는 모두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게 사회 통념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배워서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더 깊어졌죠. 전 코딩이 사람과 컴퓨터가 가장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린 아직도 코드를 작성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모두를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도 상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뭐 더 나은 사업 계획을 만들 정도의 간단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인류는 훨씬 더 강성해질 테니까요. Q6, 어린 나이에 코딩을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팬데믹 전에 저는 인도에서 미국까지 날아온 한 학생을 만났죠. 식물의 사진을 찍고 학습 알고리즘 AI를 사용해 식물에게 병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로봇을 만들었더군요. 전 그 로봇을 보면서 만약 5년 전이었다면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 주제감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도에서 날아온 그 학생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12살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우린 온라인 교육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기술을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기술들을 온라인으로 배우고 그 기술들을 사용할 프로젝트를 찾아 계속해서 실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키사빈, AI 시대의 코딩을 모르는 일반 시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AI가 사회 문제 중 어떤 것부터 해결할 수 있을지 가끔씩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라는 놀라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죠. 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 변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AI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가 전지전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탠퍼드에 있는 저희 팀은 세계 어느 곳에서 메탄이 배출되고 에너지가 생산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AI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게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AI 연구자들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게 있는지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큐엑, 앞으로 AI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개발자들이 시스템을 최대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AI 종사자들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AI 기술을 이해해서 직접 활용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며 AI를 규제해야 하죠. 전 미래의 AI가 사회에 의해 제어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되는 민주적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AI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수준으로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갖게 될 수도 있죠. 또한 AI 공동체에서 정부와 시민들에게 AI가 정말로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줄 투명한 모델을 제시해서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큐난, 그동안 AI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I가 놀라운 발전을 보였는데도 최근까지 아무도 AI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AI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발전은 AI 플랫폼일 겁니다. MLOps 또는 Machine Learning Operation 플랫폼은 AI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하죠. 다들 AI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소비자 인터넷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들어봤겠지만 그런 회사가 AI를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은 이용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단일 웹 검색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들을 살펴보면 공장마다 고유의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수십억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웹 검색 시스템 대신 각각의 공장과 제품을 위한 맞춤형 AI가 필요하죠. 큐탄, 각 시설마다 맞춤형 AI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결함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각 공장만의 고유한 AI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또 모든 병원이나 의료보험 제도도 환자 기록을 조금씩 다르게 다루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병원과 의료보험 제도에도 각각의 건강 기록을 읽어내고 특정한 환자나 의사에게 필요한 추천을 할 수 있는 맞춤형 AI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맞춤형 AI를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MLOps, 그러니까 Machine Learning Operation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공장이나 병원 또는 농장의 IT 기술자가 필요한 맞춤형 AI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게 AI 기술을 보편화하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회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기술을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키워랩은?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2, 3년간 제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방법이 많이 알려졌고 지금이야말로 AI가 폭발적으로 발전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에서 용접사를 로봇 용접기로 바꾸면서 자동차 품질의 일관성이 향상됐죠. 사람들이 용접한 게 별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용접한 차도 꽤 좋았지만 사람마다 용접 방식이 조금씩 달랐죠. 자동화가 품질과 일관성을 굉장히 높인 건 사실입니다.
AI 기술이 이전보다 일관성도 높아졌고 검사에 도움될 만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문가의 지식을 AI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공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일관성 있게 돌아가도록 만들면 제품의 품질이 더 높아지겠죠. Q12, 코세라, 딥러닝 AI, 구글 브레인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첨단 AI를 만들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제조 공장이든 이 복잡한 도구로 강력한 AI 시스템을 간단하게 훈련시키는 게 개발의 목표였죠.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생산 라인에 적용시켜서 사업 수익률을 빠르게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 이 일에 30번 정도 실패를 경험했으니 여러분은 제가 했던 실패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Q13, 구글의 알고리즘을 만드신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0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구글 같은 소비자 인터넷 회사에서 AI가 성장했기 때문에 AI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오해들을 종종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몇몇 기술들은 수십억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야 작동하는 게 사실이지만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0개, 50개 또는 100개의 이미지만 가지고 돼요. 물론 1000개보다는 더 큰 데이터 세트, 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 팀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터넷 회사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데이터 세트로요. Q14 최첨단 AI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저희 팀이 지금껏 선구적으로 사용해온 고유한 기술 접근 방식은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인데요. AI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씨름하고 복잡한 수학 계산식을 사용하는 대신 최고의 수학과 최고의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녹여낸 뒤 검사관들이 데이터와 레이블을 만들고 결함의 정의가 뭔지 제시하도록 돕는 겁니다. 검사관들이 AI한테 무엇이 결함인지 제시하고 AI에게 뭘 해야 할지 지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 덕분에 우린 계속해서 수십 개의 이미지 또는 제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량으로도 작동하는 AI를 계속 구축해낼 수 있었습니다. Q15, 이미 기존에 쓰던 기계들이 있는데 굳이 맞춤형 AI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AI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데다 기존의 머신 비전 시스템보다 더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함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다면 기존의 머신 비전으로도 잘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 수많은 공장에서 특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축성이 뭘까요? 그걸 한 가지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할까요? 또는 물체가 투명한 경우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사례에서 적용할 기준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AI의 장점은 기존 사례를 가지고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줄 필요 없이 AI에게 결함이 있는 예와 결함이 없는 예를 몇 가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딥러닝 기술로 AI가 데이터와 사례를 확인하고 무엇이 결함인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이 과정이 문제없이 돌아가면 많은 제조 공장에서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결함과 낭비를 줄임으로써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76. AI 기술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I의 문제점 중 하나는 너무나도 복잡해 보인다는 건데요. AI는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AI는 정말로 복잡해 보이죠. 전 이렇게 잠재적으로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포할 때 전체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종단간 시스템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은 AI 관련 문제에서 한 부분만 해결하는 좁은 인공지능 도구가 아니라 문제 전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단간 플랫폼을 쓰면 실제 사업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가 쉽죠. 협력 업무 절차를 지원하는 AI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검사관이나 엔지니어 팀 등 여러 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AI 도구가 협력 업무 절차를 지원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함께 일하는 검사관이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이 AI 시스템을 만들고 현재의 업무 절차에 빠르게 통합시켜 놓으면 나중엔 생산 라인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7, 앞으로 AI 기술로 창업하실 분을 위한 꿀팁 5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간단한 프로젝트나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프로젝트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AI가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정도의 난이도인 프로젝트를 찾으세요. 그리고 수개월 안에 빠른 성공을 거두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운이 좋다면 몇 주 안에도 가능한 프로젝트고요. 처음으로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합한 투자자를 찾고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몇 개의 초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내부의 지지자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힘과 추진력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고 초석을 세웁니다. AI의 어떤 부분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AI가 어려운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